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산다. 여러분 죽는다. 또 안 된다. 또 사막하다. 척박한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광야다 하는 것은 빈곤, 가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물이 에스겔에게 보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졸졸졸졸졸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졸졸졸 흐르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또 가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000척. 여러분 1,000척은 예, 1척이 약 50cm니까 1,000척은 500m입니다. 500m. 500m의 큰 못에 강가에 물이 고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강에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니까 1,000척이 모였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까 에스겔의 발목까지 물이 찼다 그랬습니다. 물이 찼고 1,000척을 재우니 500m 이 안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발목까지 찼습니다. 또 두 번째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예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의 거의 예, 무릎까지 물이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찼던 물이 지금 한 이만층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2,000척, 1,000척, 2,000척, 두 번째 2,000척을 쟀으니까 2,000척은 여러분 1,000m입니다. 1,000m. 맨 처음에는 500m 큰 이 공간에 물이 찼는데 두 번째는 1,000척을 지나 2,000척이 되니까 예, 이 물이 지금 1,000m, 1km 물이 가득하게 물이 찼다 무릎까지 그랬어요. 세 번째 쪽, 세 번째 3,000척의 물을 재니까 물이 500m를 더하니까 1,500m 큰 예, 1,500m면 여러분 마포에서부터 영등포까지 여의도가 그게 1k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1,000m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이 마포에서 시작하면 영등포까지 그게 1,000m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1,000척을 재니까 세 번째 3,000척을 재니까 1,500m 안에 물이 지금 허리까지 찼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연못입니다. 강가입니다. 물이 지금 계속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졸 나오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발목 또 무릎 허리까지 찼을 때는 에스겔이가 얼마든지 1,000m, 2,000m, 3,000m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네 번째 물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헤엄쳐야 다닐 수 있는 아주 큰 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하니까 이게 지금 2,000m가 넘는 큰 강입니다. 아마 우리가 요 이 필라델피아 뭐 나카모시 뭐 그린 뭐 시내 뭐 어디를 가도요. 이렇게 낙가못이 가도 2,000m까지 그렇게 연못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연못이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낙심이요 절망이요 인생 나라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 보여주신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강 주위에 모든 실과가 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달마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았어도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맺는 거예요 나무는. 예? 아무리 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살구나무라고 할 배나무라고 할지라도요 배도 연중 한 번 열매를 맺지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신의 물 생수 살리는 물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이 사막화된 땅이 광야 같은 땅이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도 약재가 있어서 치료하는 강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에스겔이가 2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5살 때 여러분 25살이 되면은 앞으로 5년 훈련받고 5년 성장해서 30이 돼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30이 돼야 제사장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25살에 끌려온 이 에스겔이 5년 지난 다음 지금 30살이 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소생하고 바다가 소생하고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모든 생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 사막과 같은 땅은 옥토가 되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들어가면 이 생수가 들어가면 수가성 여인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가 들어가면 니고데모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가 들어가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옷자락을 만질 때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업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나라 미국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고 생수가 떨어지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이 시냇 물을 찾으러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닙니다. 목이 탑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이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슴의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제가 10시 반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어디 가요? 하니까 10시 반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아니에요. 인터넷 보건방송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왜? 복을 받아야 하니까. 이 생수가 들어가야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여러분 하버드 예일대학 나와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예,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최고 교수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 본문을 부한 자는 계속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한다 라고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준다 그랬어요. 만든 자에게 더 준다 그랬어요. 빈손을 들고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노벨 평화상을 받은 로버트 머든 씨가 한 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든 모든 나라든 모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석장로님한테도 장로님 오늘 오세요. 제가 갑니다. 오늘 서장로님도 오셨어요. 우리 시집사님도 원래는 오늘 못 오는 날이야. 근데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시집사님 오세요. 아이 그래도 우리 한마음 교인들이 복을 다 받고 말씀을 받고 회복이 돼야지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에 있는 사람들만 복받아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마음교회 교인들을 다 제가 출동시켰어요. 안 온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몇 사람도 오라고 하는데 안 온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어떤 가족이든지 그가 어떤 사업을 했든지 그가 어떠한 학문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나마 그가 천한 자이든 그가 작은 자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이 물이 들어가면 사막이 옥토가 되고 촉박한 땅이 옥토가 되고 광야가 옥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쉬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 강물이 살고 거기에 어부가 쓸 것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물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나라까지 거리가 1200미터입니다. 12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1200km 떨어진 이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절대로 나라는 망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그날 지성소에서 대속죄함 받는 날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군홧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내리치고 지성소를 풍지박살 냈는데도 바벨론 사람이 한 사람도 재앙으로 화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잘못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재앙을 받아 거기에서 급사를 하는데 바벨론 나라 군인들이 군화발로 들어가서 휘장을 내리치고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도 파기시켜도 아무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그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성소에서 나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문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였나이다. 약속에 주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라가 환난에 처할 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과 역병과 재앙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재앙도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어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들어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되어지는 모든 처음서부터 끝까지 되어질 일을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 망할 것이다. 망하지는 아니했지만 아직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되어진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들어가는 것마다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물이 들어가는 것마다 열매를 맺고 약재료가 되고 모든 바닷물까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은혜의 물, 생수, 산물인데 이 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유한겔로온 큰 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뭡니까? 물이 들어가면 그 땅이 재창조함을 받아서 사막의 옥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생수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다시 사는 물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재창조함을 받는 바다가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재창조함을 받는 능력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됩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복음이 들어가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 우리 주일날 저녁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93세 된 최고 연장자이신 목사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예,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도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그 준비위원장 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요일날 김 목사 이번에 생신 축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김 목사가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저보다도 최열 목사님은
연세가 예, 많으신 분인데 한 27년 많으세요. 27년 많으신 분인데 젊은 사람이 거기서 야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게 내가 보니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화를 하는 순간 목사님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륜 있는 목사님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 설교를. 예. 그래도 동망 있는 분이 설교를 해야 최 목사님도 은혜 받고 거기 오신 많은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교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다른 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생신 축가장 제가 가지고 놀라운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지금도 다운타운 나가셔서 복음 전해 주시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생각할 때 아, 김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93년의 평생을 사시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그래요. 지금도 다운타운 나가서 복음 전하죠? 예.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시켰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수많은 말이 있지만,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아니? 그 말이 가장 나에게도 감동을 주고 나에게도 기쁜 말 아니?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내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도 또 어저께 월요일날 새벽에도 새벽기도 가면서 참 제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4시 40분경에 집에서 예, 양복을 입고 예,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출발을 해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 앞으로 해서 서러블로 해가지고 저 예, 킨스톤 거기 가면 야 이게 지옥이다.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허리는 전부 180도로 이 허리 전부 이런 20대고 30대고 그렇게 다녀요. 주사바늘이 얼마나 많은지 온몸에 주사바늘이 없는 데가 없는데 주사바늘 안 들어간 그곳을 찾기 위해서 예, 요 목에 이 간호사도 여기 아마 주사 못 넣을 거예요. 걔들은요 쫙 이거 핏줄에다 놔요. 찾아가지고 마약 머리에도 넣고 어저께도 보니까 뭐 손바닥에다 어떤 사람은 주사바늘 가지고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니까 아마 그게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나쁜 바이러스가. 그냥 통통해 보세요. 이게. 예. 그건 치료도 안 돼요. 다른 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균이. 그냥 주사바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30분 복음 전했는데 한 4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 4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아이가 예수 믿고 영접한 걸 제가 카톡에다 찍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20년 전에는 다운타운을 그렇게 갔습니다. 다운타운을 우리 이양문 목사님하고 갔을 때는 거기에도 가면 300명, 400명, 500명씩 쫙 이렇게 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운타운에 사람이 없어요. 다운타운에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나가도 전도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킨스톤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내리면 그냥 곧바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이 선봉장에 서서 복음 가진 자가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선포하니까 그 땅에 여러분 저주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다운타운에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주받은 땅 그곳을 지금 주야 한두 번은 꼭 복음 들고 거기를 갑니다. 양복 입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전부 그냥 뭐 한 30일 40일 동안은 목욕을 안 한 사람처럼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가 이러는 곳마다 사는 것처럼 오늘 12절에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감자호가 각종 먹을 실고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가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쳐났어. 바다가 소생하는 것처럼 강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광야가 들어갈 때 광야가 옥토가 되고 또 이 사막과 척박한 땅에 돌박자 같은 땅에 가시떨기 같은 땅에도 이 시냇물이 들어가면 이 생수가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는 김철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철로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예,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고 정신병자 때문에 엄마도 고생하고 누나도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가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도 하고 정신병자의 귀신도 쫓아냅시다 해가지고 갔어. 갔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강호동이처럼 큰 체격이 큰 자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어저께 목사님이 오시기 전날 어저께 수원에서 큰 무당을 하는 무당을 데려다가 이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무당을 번쩍 들어가지고요. 이 정신병자가 이 강호동이 뭐 이 강호동이만큼 체격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었다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 구시고 뭐고 당신네들 이러지 말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부기고 뭐 징기고 싸들고 집으로 갔대요. 어저께까지 했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 기도하는 거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찬송도 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이 사람의 목회를 개척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험이 없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예, 정말 그 무당이 와서 그렇게 구슬하고 그러는데도 이 환자가 치료받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 청년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 그래? 아멘. 할렐루야 잘 됐다.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 자기 아들이 정신병에서 치료받으면 어머니도 자기 교회 나오고 누나도 자기 교회 나오고 예, 그 아들도 자기 교회 나온다 그랬는데 치료를 받은 후에 나오지를 않는 거야. 예. 아 우리는 교회 나갈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니 조금 있으니 한 달 지났는데 다시 또 정신병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병이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집에서는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엄마하고 누나가 그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서 집어넣은 이유를 저 김철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이가 귀신이 더 강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 이 목사님은 꼼짝없이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내라. 3천만 원을 내면 우리가 고소를 취하하겠다. 그런데 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교도소를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죄도 없는 분이. 그런데 영등포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교도소 안에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감방 안에 19명 조직폭력배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간 거야. 이분은 누구예요? 목사님. 근데 그 방에 그 방 안에 있는 19명은 조직폭력배 예, 부산 카지노바 호텔 사건에서 살인 사건을 일은 폭력배들이에요. 바로 이제 재판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청송교도소로 갈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잠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19명이 조직폭력배들이 있는 감방에. 그런데 목사님이고 제일 힘이 없으니까 감방에서 어디 가서 자요? 화장실. 화장실 옆에서 목사님이 자고 거기서 그래도 예,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저 화장실하고 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그래도 좀 높은 예, 한 세 번째, 네 번째 서열되는 사람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수제실 화장실 그 옆에서 잡니까? 목사님 저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감방 안에 19명이 있으면 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물 내리면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 화장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냄새도. 그래가지고 그 순진하신 목사님을 이 교도관에 있던 조직폭력배가 목사님을 저 위로 올려보낸 거야. 목사님은 저 위에 가서 자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화장실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 거기서 아주 못된 예, 조직폭력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매일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한 대 맞을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건빵이나 빵 사줄래?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다 못해서 어느 분이 야, 너 목사님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주고 싸웠는데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머리통이 막 깨지고 이빨이 막 부러지고 그랬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목사님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은 정신병자를 고친다고 하다가 까닭없이 이유 없이 교도소에 와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 정신병자가 더 악화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정신병자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게 판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아무 죄도 없이 한 두 달 만에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나가게 됐어. 19명이 두 달 동안 있으면서 17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그 안에서 17명. 얼마나 이 놀라운. 시냇물이 가면, 산물이 가면, 생수가 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명은 전부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 전부 예, 극형을 받아서 청송교도소로 갈 사람들이. 그런데 한 5개월 지났는데 감방에 있던 두 사람이 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수원에 있는 이 김철로 목사님 교회로 찾아온 거야.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 당신들은 청송교도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왔습니다? 왔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판사 앞에 재판을 19명이 똑같이 두목 부도목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서 판사 앞에 서서 검사가 그 형량을 때리고 판사가 형량을 때리는데 판사가 두 사람을 불쌍하게 주셨대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큰 죄를 안 졌으니까 2년 동안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올 수 없다. 예, 2년 내보낸 거야. 2년 동안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내보냈는데 첫째 사람은 바로 목사님을 그 화장실 옆에서 주무시게 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 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복음을 생수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너 꿀밤 맞을래? 나 건빵 사줄래? 빵 사줄래? 한 사람을 막았던 그 사람은 17명이 모두가 다 청송교도소 가서 10년, 15년, 20년 형을 받고 청송교도소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범죄자여 똑같은 현장에 있었고 악한 범죄자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빼줬어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재앙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생수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면 모든 나무가 모든
강이 살고 바다가 사는 겁니다. 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이 생수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